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46명을 기록하며 재차 400명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발생은 427명, 해외 유입은 19명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등이 잘 팔리면서 1월 경상수지가 70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70억 6천만 달러, 약 8조 343억 원 흑자로 9개월 연속 흑자 기조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흑자폭이 12.2배 급증한 것이며 전달보다는 38.7% 감소했습니다. 1월 상품 수지는 수출이 지난해보다 9.1% 늘었고 수입이 0.5% 증가에 그치면서 57억 3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한편 해외 주식을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 즉 서학개미 열풍이 지속되면서 내국인의 주식 등 해외 증권 투자가 109억 5천만 달러 증가, 월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아직 투기 의혹의 일부분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검경의 유기적 협력으로 발본 세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에 토지 거래를 검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 1차장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취득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지구 지정 제한 시점부터의 거래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인근 지역도 투기 대상이 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라이베리아 선주와 2,832억 원 규모 컨테이너선 두 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이며 수주된 선박은 자회사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3년 5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연초 이후 두 달여간 따낸 수주 금액은 총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로써 한국조선해양은 연초 제시한 수주 목표액 대비 19%의 달성률을 기록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 대여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범위의 최상단인 6만 5천 원으로 결정됐으며 공모가를 적용할 경우 기업 가치는 약 5조 원에 이릅니다. 앞서 지난 4일에서 5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275.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국내 기관들뿐 아니라 해외 기관들도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수량은 59.92%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시젠에 과징금 25억 1,4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시젠은 2011년에서 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이미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젠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 시약과 관련해 개발비로 과대 계산한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젠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임원 해임 권고, 직무 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내부 통제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굿먼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